네, 안녕하십니까. 처음부터 배우는 쉬운 기타의 서정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68번째 레슨이고요. 우리 교재 시니어 레벨 3, 23페이지입니다. A 블루스 스케일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면 A 블루스 스케일 다이어그램과 오성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제일 위에 보시면 A 블루스 스케일은 라, 도, 레, 레샵, 미, 솔 이렇게 6개의 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이어그램 보시면요. A 마이너 펜타토닉의 1번 폼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A 마이너 펜타토닉 1번과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자, 여기 레샵 들어갔죠? 레샵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지금 그죠? D샵, 즉 레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미에서 반음을 떨어뜨린 E플랫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라, 그죠? A 킬 때, 라, 시, 도레, 미. 그죠? 미가 5도음이에요. 그래서 5도에서 반음이 떨어졌다 해서, 예, 플랫 5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의 구성음. 1도, 단 3도, 4도, 5도, 단 7도. 5개의 구성음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보면요. 1도, 단 3도, 4도. 그죠? 그리고 5도 사이에 플랫 5가 한개더 들어가요. 그래서 플랫 5, 5도, 단 7도. 이렇게 6개의 음이 되겠지요. 그래서 항상 어떤 키가 있다. C 키다. 그러면 5도는 뭡니까? 도레, 미파, 솔이죠? 그죠? 요 솔에서 반음 내린 음. 그죠? 요게 이제 플랫 5가 되면서 블루스 스케일을 만들어주는 특징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블루노트라고 하는 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죠? 이렇게 C 메이저 스케일이 있다고 가정한다고 한다면요. 단 3도, 단 7도, 그러니까 도레미플랫, 그죠? 미플랫, 그리고 파, 솔, 라, 플랫, 시, 그리고 도 이렇게 단 3도와 단 7도가 블루노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랫 5까지 하나가 더 합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세 개의 음을 블루노트라고 불러요. 근데 마이너 펜타토닉에는요, 자, 구성음이 뭡니까? 1도, 그죠? 단 3도, 그죠? 단 3도가 이미 블루노트인 겁니다, 그죠? 1도, 단 3도, 4도, 이게 플랫 5, 그것도 블루노트가 되겠죠? 5도, 그리고 여기가 단 7도입니다. 그래서, 마이너 펜타토닉에는요, 기본적으로 단 3도와 단 7도 두 개의 블루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플랫 5 음이 한개더 추가되게 되면 그죠? 블루노트 3개가 포함이 되는 블루스 스케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죠? 우리가 화성학적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블루노트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아시겠죠? 그죠? 마이너 펜타토닉에 포함이 되어 있는 단 3도, 단 7도 그리고 플랫 5, 감 5도죠. 5도는 우리가 단이라 안 부르고요. 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 5도 총 3개, 그죠? 반음 떨어져 있는 3개의 음, 요것을 우리가 블루노트라고 부른다는 것까지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더 말씀드리면 3도, 5도, 7도를 반음을 떨어뜨린 음, 그죠? 3개를 우리가 블루노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마이너 펜타토닉에는 이미 3도와 7도가 반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이 그죠? 우울하게 들립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근데 우울한데 더 우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죠? 그래서 블루스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예,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선포 보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오선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64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264번 예제부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재즈에서 많이 듣던 그런 느낌의 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메트로놈 켜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80으로 한번 쳐볼까요? 자, 80. 자, 85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둘, 셋, 넷. 15번을 보면요, 이제 도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아까는 라부터 시작했죠? 도부터. 자, 드럼 켜고 쳐볼게요. 둘, 셋, 넷. 5가 있죠? 미 플랫. 자, A 키의 5도 음. 라시 도레미 미를 반음 떨어뜨린 음입니다. 아시겠죠? 266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레부터 칩니다. 267번 보면요. 이번에는 플랫 5부터 치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안에 드럼 켜 볼게요. 셋, 넷. 좋습니다. 268번을 봅시다. 자, 268번은요, 쭉 치는 거죠, 그냥. 264부터 267까지를 한번 쭉 연결해서 치는 거예요. 자, 우리,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죠? 풀 스케일. 이 안에, 그죠? 라부터 라까지 한 개의 옥타브가 있고요. 또 라부터 라까지. 첫 번째 옥타브고요. 두 번째 옥타브가 또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누어 가지고 치는 거예요. 첫 번째 옥타브. 자, 268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269번은요, 이제 두 번째 옥타브를 치는 거예요. 두 번째 옥타브. 자, 3번 줄, 여기, 8플랫은요, 그죠? 손가락 4번이 위치하는 플랫인데요. 이것이 또 플랫 5가 됩니다. 블루스 스케일을 만들어주는 특징음이 되겠죠? 자, 한번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셋, 넷.
270번을 한번 볼까요? 자. 도부터 시작합니다. 둘, 셋, 넷. 자, 27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부터. 적을게요. 셋, 넷. 좋습니다. 272번을 보겠습니다. 자, 플랫 5부터 치죠. 자, 메트로놈 켜고 쳐볼게요. 셋, 넷. 273번은 이제, 그죠? 다시 269번부터 272번까지를 쭉 연결한 겁니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둘, 셋, 넷. 자, 274번은요, 이제 264번부터 273번까지를 쭉 연결한 건데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셋, 넷. 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275번을 보시면 블루스 리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A 블루스 리프. 한번 살짝 쳐 보면요. 라 솔, 프렛, 미, 도, 라, 솔, 라가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쳐 보겠습니다. 그죠?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은 그죠? 악보에서는 지금 그죠? 플랫 5로 끝났는데 플랫 5로 끝나게 되면 음악이 안 끝납니다. 느낌이 그죠? 그래서 라로 끝났어. 방금 전 라를 쳤거든요. 예, 뭐 상관이 없습니다. 끝내시려면 라 치시고요. 계속 반복하시려면 플랫 5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악보 있는 대로 한번 쳐볼게요. 셋, 넷. 메트로놈 켜고 쳐보겠습니다. 둘, 둘, 셋, 넷. 됩니다. 자, 블루스 스케일은요, 우리가 마이너 펜타토닉과 함께 많이 씁니다.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2% 모자란 그런 부분들을 이 블루스 스케일이, 그죠? 어차피 블루스 스케일 해봤자 마이너 펜타토닉에다가 그죠? 요거 플랫 5한 음식만 더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뭐 별다를 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블루스 스케일을요, 뭐 블루스 스케일이라고 안 하고 그냥 마이너 펜타토닉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취급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죠?
예, 따로 분리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저도 연주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하다 보면 별로 저 이렇게 구분 짓는 게 무의미하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번 마이너 펜타토닉 열심히 쳐보시고요. 그리고 프렛 5 넣으시면서 그죠? 한번 또 쳐보시고, 그죠? 마이너 펜타톤 치시면서 플랫 5 넣을 때마다 그죠? 음을 길게 주시면서 네. 그죠? 이런 식으로 한번 연습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요 마이너 펜타토닉에서 그죠? 이 블루스 음을 만드는 특징음인 이 플랫 5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하는 연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셔보시고요. 제가 또 다음에 블루스 스케일로 연주하는 연습 예제곡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